자, 지난 시간에 뭡니까? 열 가지 부정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열 가지 부정은, 제일 먼저 이야기해야 돼. 자, 열 가지 부정은 왜 합니까? 더러운 거 왜 치다 봅니까, 이거? 예? 그죠? 그 시기 했죠, 그죠? 아이고, 겁난다, 그죠? 이거 뭐, 자, 우리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441쪽입니다. 자, 가시나 다음에 부푼 것, 금푸른 것, 문드러진 것, 끊어진 것, 뜯어먹힌 것, 흩어진, 아이고, 좀. 이것만 봐도, 그죠? 난도질 당하게 뿔뿔이. 이거 왜 합니까? 왜? 왜 이거 합니까? 말 놓고 이거 합니까? 선생님들, 특히, 이건 제가 볼 자님들이 해도 됩니다만은, 특히, 이건 특히 출가한 선생님들, 특히 비구 선생님들한테 권장한 겁니다. 왜 합니까? 비구 선생님들이. 이제 한마디로, 저도 우리 종합편에 나오죠? 그죠? 탐욕을 극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탐욕을 극복하기 위해서 뭡니까? 극단적인 처방을 하는 겁니다. 됐죠? 그렇지 않으죠? 시체 보면 배가 똥똥 빼거든요? 아, 실제로 그렇습니다. 죽고 몇 시간 전에 그때부터 배가 자꾸 남산만이 올라옵니다. 남쪽은 빨리, 아이고. 나는 죽으면 빨리, 죽자마자 바로 불태워버렸으면 좋겠어요. 저같이 똥배 튀어나온 사람은 그죠? 여기다 바람이 더 들어가고, 막 이만하게 나오면 그죠? 얼마나 우삽니까? 그 보는 사람, 저 스님은, 아이고, 뭐를 저러 많이 주죠? 쳐드시 가지고, 저렇게 죽었어도 저게 똥배가 저렇게 톡 튀어나와 이러면, 아이고, 그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어쨌든 그죠? 이거는, 우리 부정관은 왜 합니까? 한마디로 하면은, 탐욕을 극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중에서도 뭡니까? 그 중에서도 특히 탐욕 중에서도 애욕입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특히 뭡니까? 사람 죽은 시체를 그죠? 생생하게 쳐다보면은 애욕이 많이 극복이 되겠죠? 그래서 특히 스님들한테 이걸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전에 한 말씀 드린 것 같은데, 태국에는 한 10년, 20, 30년 전만 해도 그죠? 그 이제 사람 뼈를 그죠? 그 해서 그 쳐다보는 그 한 거를 그죠? 외국 스님들한테도 공개도 하고 그랬다는데, 요새는 일절 그 공개를, 왜냐면 잘 모르냐면 엄청난 그 상자부리 혐오감이 생겨있죠? 그죠? 예? 그럼 요새 인터넷 시대에 그죠? 그런 게 해갖고, 내가 이게 막 상자부 불교 실체다 해서 그죠? 예? 스님들이 그죠? 예, 시체나 그죠? 예, 해골 빠가지나 그죠? 뭐 쳐다보고 있다 이래서 하면 그죠?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요새 공개도 안 하고 저쪽 스님들은 거의 언급도 안 합니다. 예? 근데 어쨌든, 신도님한테 그 시신을 기증받아갖고, 그럼 어떻게 만들었겠어요? 인형으로 만들었겠어요? 그럼 그거 아닙니다. 인형으로 만드는 거예요. 시신을 기증받아갖고, 아,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요. 푹 구워갖고 있잖아요. 예, 푹 구워갖고, 뼈만 딱 해서 그대로 조립해갖고, 그죠? 그분은 공덕을 많이 지었을 것 같아요, 그죠? 예, 그거, 백골관 하게, 그죠? 예,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한마디로 왜 하느냐? 탐욕을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애욕을, 그죠? 극복하기 위해서 제정한,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수행 방법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여기서, 우리, 그죠? 열 가지로 나눴습니다. 시체의 정도에 따라서 나눈 거죠, 그죠? 이것도 우리 좀 이따가 그 종합편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죠? 이걸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 444쪽에 가면 간단하게 한번 우리 복습해보고 이제 오늘 할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444쪽에 보면은 우리 부푼 것의 명상 주제에 돼 있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걸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네 가지 방법으로 설했습니다. 12번에, 그죠? 12번에 둘, 넷째, 다섯째 줄에 보면 뭡니까? 가는 것에 대한 지침, 주위 표상을 주시함, 11가지 방법으로 표상을 취함, 오고 가는 길을 반조함. 했죠.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11가지 방법으로 표상을 취하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그죠? 가서 어떻게 뭡니까? 배가 톡 튀어나오는, 자꾸 배가 톡 튀어나오는, 또 왜 이러지, 그죠? 지금 부풀어 있는 시체를 어떻게 됩니까? 한마디로 합니다. 지극정성을 다해서 그걸 계속 집중해서 봐서, 열심히 봐야, 그죠? 표상이 생길 거 아닙니까? 표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취합니다. 그죠? 그래서 정말로 열과 성을 다해서 그 죽은 시체에 대해서 표상을 취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11가지 방법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닮은 표상을 취해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데 우직은 고기지만은 갈 때는 어떻게 가야 되냐. 특히 주위 표상을 주시하면 이것도 상당히 강조하고 있죠. 그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주위 표상을 왜 주셔야 됩니까? 미혹하지 않기 위해서라 했습니다. 미혹. 여기서 미혹이 뭡니까? 예. 네. 그죠? 그렇게 우리 생각하면 죽으라고 딱, 그만 시체만 그죠? 막, 계속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쳐다보고, 그죠? 닮은 표상 이렇게 하고 쳐다보고 눈을 감아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쳐다보고 딱,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눈을 딱 감았습니다. 표상이 생겼겠죠? 표상이 살짝 없어지겠죠? 다시 표상을 봐야 되겠죠? 시체를 봐야 되겠죠? 눈을 벌쩍 뜬데 뭡니까? 엄마야, 시체가 내 다리 내놔라. 이러면서 벌떡 일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충분히 저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저 일주일 한 용맹정진 해보고 이러면, 저는 제가 뭐 그 비슷한 이상한 그 선방에서 그런 이야기 했죠, 그죠? 예. 살짝 돌 것 같은 그런 거죠. 잠 안 자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한 4, 5일 잠 안 자고 지내면요. 돌 것 같은 그런, 올것 같죠, 그죠?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없는데 있잖아요. 혼자 가갖고, 저 시체 본다고 닮은 표상 이렇게 깨라고 하잖아. 딱, 그러고, 저 눈을 딱 감았다가 떴다가, 딱, 또, 딱, 표상 만들고, 사라지면 또, 이래 하고 있는데, 좀. 아무것도 안 보이겠죠? 그것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겁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되세요? 이런 착각 현상이 올 수 있겠죠? 벌떡 일려고, 내 다리 내놔라. 헉헉헉이라고. 와, 저는, 뭐, 어릴 때 내가 생각해보게, 우리 그 삼촌이 좀 지구졌어요. 그래갖고, 저 사랑방에, 우리 우리 조카들, 그, 좀, 우리 형제들, 이래갖고, 그냥, 그거 모아놓고, 요런 이야기 해주세요. 그 옛날 이야기 있죠. 그 귀신 이야기 있죠. 아이고, 그러면 그 절정이 내 다리 내놔라. 그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내 다리 내놔라. 이러면 뭡니까? 와! 놀래가지고, 감지로 가면. 그게 재밌어갖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게 생각나서 요거 갖다 붙였어요. 예. 네. 시체 보는 우리 열 가지 부정의 핵심은 내 다리 내놔라. 그죠? 그래서 내 다리 내놔라. 가는 우리 주위 표상까지 안 해놔면 어떻게 됩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시체만 불뜨길래 그러면 돌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수행하다가. 억울하죠? 그죠? 전부 지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주위 표상까지 다 해놔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착각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체만 불뜨기나고, 근데 주위 표상을 같이 하는, 나무도 가만있고, 돌도 가만있고, 그죠? 풀도 가만있는데, 시체만 불뜨기를 날 리가 없다. 됐죠? 이거는 착각이다. 내가 인식을, 전도된 인식에 빠진 거다. 요런 걸 해서 좀 미혹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래야 된다. 그렇게 했으면 되죠. 제일 우리가 주의깊게 살펴보는 건 거기입니다. 자, 그래서 가는 방법을 해서 쭉 설명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특히 26번에 보면, 그죠? 주의 표상을 주시함 이랬고, 그죠? 그 다음에 451쪽에 보면은 핵심이 뭡니까? 11가지 방법으로 표상을 취함 이랬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그 밑에 보면 색깔에 따라 특징에 따라 모양에 따라 방위에 따라 위치에 따라 한계에 따라 여섯 가지로 표상을 한 데서 쭉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그죠? 이렇게 해도 그죠? 그 어떻게 됩니까? 이제 거기 되면은 나머지 7, 8, 9, 44번부터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중요한 건 뭡니까? 42번에 보면은 그러나 남자에게 여자의 몸과 여자에게 남자의 몸은 적당하지 않다. 이성의 시체에서 명상 주제의 대상은 확립되지 않는다. 됐죠, 그죠? 그래서, 그죠? 이걸 금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거는 뭡니까? 특히 뭡니까? 배 바람만 들어갔을 정도입니다. 그렇죠? 부풀었을 정도입니다. 그죠? 어머야, 이런 데다가 이형에 들미면 제가 바로 잡히가겠죠, 그죠? 바로 그죠? 그 좀 명예훼손죄 걸립니다. 무슨 말씀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성의 시체는 금해라는 겁니다. 이렇게 안전장치를 다 여기서, 그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그래도 안 되면, 그죠? 44번에 보면 관절에 따라서, 터인 구멍에 따라서, 온목한 부위에 따라, 볼록한 부위에 따라, 주위에 따라, 이렇게 다섯 가지로 더 해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으로 그 뒤에 쭉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제 그렇게 해서, 그죠? 이제 그쪽 그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그죠? 그걸 보면은, 그 우리 57번에 보면은, 그죠? 그, 어떻게 됩니까? 이제 왜 주의 그걸 해야 되는 거죠? 시체가 불뜩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좀. 그러므로 그 수행자는 확고부동한 자세로 마음챙을 확립하고 시체가 벌떡 일어나, 요, 다운패 하는 이런 식으로 사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좀. 시체가 벌떡 일어나 쫓아오는 법이란 없다. 만약 그것의 옆에 있는 돌이나 등굴이 온다면 시체가 올지도 모른다. 그러나 돌이나 등굴이 오지 않기 때문에 시체도 오지 않는다. 그대에게 나타난 이러한 현상은 인식에서 생긴 것이고 인식에서 일어난 것일 뿐이다. 그럼 인식의 전도, 우리 원리 전도 몽상하죠. 그죠? 그렇죠. 시체가 벌떡 일어난다는 것은 인식의 전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데 현혹돼서 미치거나 발광하거나 그렇게 이제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제 그래서 주위에 있는 돌 등의 표상을 주시하는 것은 미혹하지 않음의 그 목적이 있다. 우리 고득표로 해놨죠. 그죠? 이제 여기 그 핵심 가는 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죠? 쭉 이제 그걸 하고 여기서 중요한 것도 우리가 아주 그 흥미로운 게 뭐 있습니까? 60, 61번에 보면 가다가 그죠? 이거 어떻게 됩니까? 주위 사람들이 말 사람들이 스님 오늘 며칠입니까? 이런 중요한 질문을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대답해 줘야 되겠어요? 안 해 줘야 되겠어요? 해 줘야 된다 했어요. 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닮은 표상 팍 깨지겠죠? 그래도 해 줘야 된다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그죠? 특히 청진 도론이 뭡니까? 그죠? 우리 초기 불교부터 스님들이, 그죠? 사회적인 이런 책임이 있잖아요. 의무 이런 거를 해야 된다고 했으면 자기 수행을 못 하더라도, 그죠? 그런 걸 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건 뭡니까? 그죠? 이 부푼 것을 관찰하는 것은 40가지 명상 주제 가운데 제일 어렵다. 이렇게 해놨죠. 그죠? 그 61번에 그죠? 자, 그가 이런 소임들을 충실할 때 그 미숙한 표상에 사라져버린다면 다시 가서 표상 취하려고 가기를 원하지만 귀신이나 야수들이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묘지에 갈 수 없거나 시체의 부푼 표상이 사라져버린다. 왜냐하면 부푼 것은 하루나 이틀 정도 지속되고 곧바로 금푸른 상태 등으로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죠?
부푼 시체가 있다 하면 바로 어떻게 됩니까? 절차를 벌쳐가고 바로 가서 한번 보고 다시 돌아오면 다시 못 간다고 생각해야 되면 되죠? 그렇게 열과 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뭡니까? 그 표상을 그저 만들어갖고, 이 표상을 가지고, 그, 이제, 자기 숙소로 가서 계속 그걸 수행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제, 그래서 그런 것이, 그죠? 그,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그죠? 쭉, 그게 됐습니다. 66번입니다. 자, 그가 이와 같이 할 때 닮은 표상이 일어난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닮은 표상이 일어나지는 당연히 익힌 표상이 일어나겠죠? 익힌 표상은 어그러지고 두렵고 섬뜩한 형상으로 나타난다. 그렇죠? 있는 그대로죠? 그 섬뜩한 형상 그대로, 그렇죠? 눈 감으면 그대로 볼 거 아닙니까? 그걸 익힌 표상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닮은 표상은 건장한 사지를 가진 사람이 배불리 먹고 누워있는 것처럼, 아, 저는 왜 자꾸 배불리 먹고 이라는 게 뭡니까? 제가 자꾸 이게 연상이 되는 건 모르겠어요. 이쪽은 똥배 나오는데 된 이쪽이죠. 상당히 그 부끄러워하고, 그죠? 일종의 그 뭐 그런 게 있는가 봐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고 제가 실제로 또 그걸 봤거든요. 정말로 그죠? 염할 때, 아, 또 이리 이야기하면 또, 아, 또 그죠? 또 그게 될지 몰라서 이제 조심합니다만, 아, 정말로 있잖아요. 배가 자꾸 올라오더라고요. 그거 봤어요, 직접. 그죠? 그래서 왜냐면 자꾸 이제, 해피는 뭐죠? 배불리 먹고 이런 게 나와갖고 있잖아요. 그것도 딴 데도 다 부푸는데 있잖아요. 특히 배가 있잖아요. 배가 올라 나중에 관 뚜껑을 그 닿는데도 그거 될 정도로 그죠? 이래 올라오더라고요. 어,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아, 무시라. 예, 이제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뭡니까? 여기서도 똑같이 다섯 가지가 극복되고 다섯 가지 확립된다고 나옵니다. 됐죠? 67번에서 극복되는 겁니다. 뭡니까? 다섯 가지 장애죠, 그죠? 67번 맨 밑에 줄을 보면 다섯 가지 장애 해놨죠? 그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우리 다 나오죠? 감각기 욕망 67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그죠? 세 번째 줄을 보면 적이 나오죠? 다섯째 줄에 보면 해태와 혼침 나오고, 그죠? 그럼 그 뒤에 보면 덜뜸 후에 나오죠? 그 다음에 그 한 줄 밑에 보면 의심 나오죠? 그죠? 요 다섯 가지가 다섯 가지 장애입니다. 그래서 이런 닮은 표상이 생기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죠? 심적인 대변화가 옵니다. 그죠? 그 중에 첫 번째 변화가 뭡니까? 다섯 가지 장애가 극복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변화는 어땠습니까? 표상으로 마음을 향하는 특징까지 일으킨 생각, 됐죠? 근데 일으킨 생각이 뭐라고 지금 그 수식을 붙이고 있습니까? 표상으로 마음을 향하게 하는 특징을 가진 일으킨 생각 됐죠? 그 여기서 일으킨 생각은 뭡니까? 우리 그죠? 이제 그 삼매 경지에서 일으킨 생각은 전부 그 뭡니까? 닮은 표상에 대한 언어적 사유입니다. 됐죠? 당연하죠. 그죠? 그 외에 다른 대상으로 생각이 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삼매가 깨진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해놨습니다. 표상으로 마음을 향해 가는 특징을 가진 이라습니다. 줄 한번 끊어놓고 한번 의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지속적 고찰, 그 밑에 보면 희열, 그 다음에 여기 평안함 하나 되어있습니다. 경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희열, 그 다음에 행복, 그죠? 그 다음에 저 밑에 보면 심일경, 집중이겠죠. 그죠? 그래서 심사, 희락정, 요, 대표적으로 다섯 가지가 확대되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 더 경안을 넣고 있습니다. 그죠? 어쨌든 다섯 가지 우리는 기본적으로 뭡니까? 다 통용되는 거로 다섯 가지가 극복되고 다섯 가지 선의 구성 요소가 확립됩니다. 그 선의 구성 요소가 뭔데? 심사 희락적. 이제 안 했으면 좋겠죠, 그죠? 그래도 끝까지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죠.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68번에 보면 초선의 이제 상대가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 뒤에 나오겠지만은 이 뭡니까? 그죠? 우리 그죠? 그 이 열 가지 부정의 그죠? 그 이 수행은 초선에만 이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여기서 핵심 키워드가 뭡니까? 앞에도 나왔지만, 그죠? 표상으로 마음을 향해 하는 특징을 가진 이렇게 생각 나오죠, 그죠? 특히 이것이 강조됩니다. 왜? 그죠? 이 부정관입니다. 이렇게 생각이죠. 더럽다는, 부정하다는 이렇게 생각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의 삼매 초선이 깨져버립니다. 됐죠? 그렇잖아요, 그죠? 이제 그러니까 요걸 핵심으로 하기 때문에 초선 밖에 못 든다고 이렇게 정리합니다.